상이 엄마 부른다. 왜? 하는 거 하자요. 네. 1993년도에 한 말씀 해주세요. 예? 한 말씀 해주세요, 아버지. 예? 나 너무 떨어지면 말도 하지 마.
93년 새해에는 내 소원이 우리 아들들 그저 사업체가 날로날로 번성하게 잘 되기를 기원하고, 또 둘째로 소원은 또 김명래 사장님이 집안에서라도 좀 거닐고 다니는 게 소원입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손주들 11명이 그저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크게 길러주시는 거, 그게 소원입니다. 나는 내 소원이 그거예요. 아들들 하는 다음 날로 또 건강, 첫째는 건강, 이제 온 가족이 다 건강한 것도 첫째 소원이고. 다예요? 또 집안 대소가에서도 그냥 다들 화목, 화목이 제일 중요하고 첫째고, 또 하나님 충실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1년 12달 교회에게도 잘 나가는, 충성되게 잘 나가서 하나님 축복 받는 게, 가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 주시는데 왜 안 가? 형, 엄마 소원이 뭐예요? 카메라를 자주 대하셔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우셔. 우리 아들이 카메라 사장님이 돼서 그냥. 선생님, 이거 여기다 이렇게 놓을게요. 아, 딸은 거기 좀. 응? 귤, 귤 옆에. 아, 올해의 희망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. 올해는 정권도 새로 바뀌고, 네. 문민정부가 있을 텐데 첫 번째 계획 아니겠습니까? 네. 우리도 민주적으로, 네. 화합을 이뤄가지고 뭔가 새로 신가족을 창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생각됩니다. 네. 답이 안 나와요. 선생님, 아빠 좋아, 엄마 좋아? 응. 아빠. 어제 또 시사 토론 봤어. 좋아? 네 이제 끝났는데. 일단 점심을 먹고. 경희 오빠 좋아? 3시? 3시면 충분하지. 2시, 지금 몇 시야? 아, 그래, 3시면 되지. 아, 3시 전에 가야 되는데. 어? 3시 전에 가야 되는데. 그래. 그러자고. 선생님, 노래 한번 해봐. 선생님, 노래 해봐. 김선영, 김선영이야. 아빠랑 비디오 촬영해라. 아빠는 꽤 재재한데. 아빠 엉덩방. 엉덩방 안 찍히? 알았어. 아빠, 엉덩방. 엉덩방아 찍히. 엉덩방아 엄마 찍히. 엉덩방아 찍히. 그만. 엉덩방아 찍히. 그만. 또 해. 하늘 땅 물 땅 같게 입을 거 하자. 오늘 나와. 엉덩방아 찍히. 엉덩방 찍히. 그만. 그만하자. 엄마가. 응? 엉덩방 찍히 해줬는데도 그래? 쭈쭈삐. 되게 잘 쳤어요. 쭈삐쭈삐쭈삐. 네.
줄이 있는데. 찍어놨다.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다 돌아가셨구나. 아빠 왜? 어, 잘하신다. 잘하신다. 임진 갔다 오세요. 잘하신다. 이제 친구들.